감입니다. 제한속도 60도로고요. 블박차 가겠습니다. 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로등이 있고요.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블박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네, 쭉 가고 있는데, 그런데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오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가고 있었어요. 자, 차량 신호고요.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죠. 횡단보도 여기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이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잘 보이라고 이렇게 라이트가 비춰지는 데 있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이 뒤쪽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는 불이 환하고 환한데 뒤에는 잘안 보이겠죠? 이 환한 지점을 지나자마자 예. 밑에는 청바지 입고요. 위에는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경찰은 이럴 때 무조건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했다. 블박차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그래서 딱지, 예, 범칙금, 벌점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저 인정 못해요. 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네, 그리고 미리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 신호 보고 갔고요. 과속도 안 했고요. 저 즉결 심판 받겠습니다. 그래서 즉결 갔어요. 근데 판사가, 어렵네요. 이게 원래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그런데, 이 사건, 정식 재판 청구해 보세요. 그래서 벌금 10만 원. 네, 즉결 가면요. 유죄 인정되면은 높아져요. 최고가 20만 원입니다. 보통 벌금 10만 원 합니다. 그래서 벌금 10만 원 내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판사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예, 제가 그냥 벌금 10만 원 하긴 할 테니까요. 제가 무죄 판결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뭐 그런 취지죠. 정식 재판 청구해 보세요.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자, 이 사건. 정식 재판 청구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무죄? 무죄 손 들어보세요. 무죄. 또, 혼자? 네명다 무죄예요. 그럼 만장일치네? 네. 아니, 여기 지금 패널이 네분 계신데요. 네 분이 전부 다 무죄.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죄.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횡단보도는 라이트가 쫙 비춰지는데 보통 밤에 순찰 도는 아저씨가 불에 쫙 하면 아저씨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밝은데 뒤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울산지방법원. 며칠 전이에요? 지난주에. 9월 30일 날. 판결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태까지 경찰은 저럴 때 무조건이야. 차대 사람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 그랬지만 법원에선 이럴 때 피고인은 무죄. 예. 너무나 당연한 무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다. 내가 억울하면 아니에요. 저 나중에 벌금 더 내릴 때 지금 범칙금은 4만 원이에요. 나중에 무죄가 안 되고 유죄되면 10만 원이에요. 제가 6만 원더 내더라도 가겠습니다. 어딜 가야 될까요? 즉결 가야 됩니다. 즉결 가서 즉결해서 무죄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일반적으로 끝나요. 근데 즉결해서 유죄 나오면 그럼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됩니다. 이분처럼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무죄.